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금은 모셨습니다. 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네. 잘 쉬셨죠? 네, 덕분에. 네. 자, 연휴를 쉬고 지난주에 또 어려웠던 기억이 또 생각이 납니다. 연휴가 시작 끝이 나고 나서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죠.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의 양상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특히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소화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을 통하고 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네. 이게 악재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의 사실 키워드는 유가입니다. 유가라고 네. 쓰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미국 장을 잘 보시면요. 12시 30분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굉장히 좋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게 앵커가 소개했던 지금 유가가 네. 7년 만에 최고치 80불을 지금 넘어가는 부분 예, 82불 뭐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네. 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주말하고 해서 지금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숫자로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저조한 회복세입니다. 예, 그러나 내용면으로 보면 또 괜찮아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50만 개를 지금 시장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그거에 이제 40%밖에 안 되는 19만 4천 명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근데 내용면으로 보면 정부 일자리가 12만 개가 축소가 돼요. 민간에서는 31만 7천 개가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실업률이 5.2%, 네. 8월 때 5.2%, 4.8%로 줄었습니다. 아주 지금 호전세가 아주 굉장히 역력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좋은 점수를 줬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요번 9월 달 걸 하면서 7월 달, 8월 달 수정치를 얘기했는데 두 개가 합해 보니까 7월 달에 우리가 105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109만까지 늘었고요. 8월 달에 23만 4천 개였는데 13만 명 정도가 늘어난 36만 6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누적 수정치가 34만 개가 되니까 충분히 고용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숫자들이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신문들과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이 됐다.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12월 달에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굉장히 장착이 돼 있는 부분들에서 네. 일단 테이퍼링 하니마니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오늘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더 좋았을 뻔했던 것들이 지금 네. 유가 때문에 잡힌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 대한 좋은 소식들을 갖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이제 걱정할 정도로 올라옵니다. 네. 전월 대비 0.6%고요. 전년 대비 4.6%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이 임금 상승은요. 모든 인플레이션의 핵심 동력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나올 건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상당한 추가 진전 된 것 같고요. 파월도 어마무시하게 좋은 고용 지표를 지금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테이퍼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테이퍼링이 계획대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행간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가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서 진행돼야 되고요. 특히 유가가 이렇게 네. 움직이는 부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시장 그리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에너지, 천연가스 가격도 함께 동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안 나왔지만
연준이나 미국에서는 어쨌든 테이퍼링 무조건 고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또 오늘 금통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네.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올까요?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지금 100명 중에 87명이 오늘 동결이라고 그랬는데 5번에 동결을 하면 11월 때 무조건 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10월이냐 11월이냐의 문제였지 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뭐 우리가 3천선이 깨진 부분, 네. 그다음에 8월 달에 올린 거에 대한 지금 사실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고려사항이 될 거고요. 이주열 총재가 점진적으로 본다 그랬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것도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11월 달에 요번에 안 하면 11월 달에는 무조건 올린다고 보시고요.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이 요번 주가 저가 매수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다. 얘기들도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오히려 이번 주가 좀 저가 매수할 찬스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음 달에는 역시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고 우리도 금리 인상을 다음 달에 또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쳐질 수 있다는 것도 일정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